여태전 슬기로운 감방 생활이라는 드라마에서 감옥에서의 생활을 간접적으로 경험하신 분들 많이 있으실 겁니다. 다양한 수감자들이 등장하면서 인간의 선한 면, 악한 면과 함께 그 속에서 피어난 우정, 인간의 등을 그린 드라마로 기억하는데 감옥에 대한 낭만을 느끼게도 해줬습니다. 독립운동을 했던 독립운동가들도 소위 치안을 방해했다라고 하는 이유로 일제경찰에게 체포되어 옥고를 치르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독립운동가들의 감옥 생활은 어땠을까요? 과연 낭만이 있었을까요? 식민지 감옥의 의식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의, 복장에 대해서입니다. 체포 후 감옥에 수감되게 되면 간단한 신체 검사를 마치고 수인복을, 즉 죄수복을 지급받게 됩니다. 흔히 저희가 독립운동가들의 수영기록 사진을 보게 되면 상반신만 보기 때문에 한복을 입고 있는 것으로 착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수인복은 일본의 기모노처럼 긴 가운 형태의 옷이었습니다. 아마도 프리사이즈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허리 부분에 있는 끈을 통해서 길이와 너비를 조절하면서 입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에 따라서는 수인복이 아닌 한복을 입고 생활하는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기 체포되고 있는 독립운동가 같은 경우도 한복을 입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용수라고 하는 수영 도구를 쓰고 있는데 이 용수의 역할은 자해를 방지하고 시야를 차단시킴으로써 수영자의 공포심을 극대화시키는 역할도 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처럼 한복을 입고 있는 분이 있었다는 이야기는 수인복의 공급이 원활하게 진행되었던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수인복에는 색깔이 있었습니다. 청색과 적색이 있었는데 청색은 미결수, 적색은 기결수였습니다. 수인복 왼편 옷깃에는 수영 번호를 부착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수영 번호, 죄수 번호는 감옥 생활 중 이름을 대신하게 됩니다. 다음은 식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먹을 것 정말 중요하죠. 밥은 쌀밥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밥이라고 하면 쌀밥을 기본으로 생각하게 되는데 당시 감옥은 쌀 10%, 조 혹은 보리 50%, 콩 40%로 이루어진 밥이 기본이었습니다. 이른바 콩밥의 기원이라고 봐야겠죠. 배급 기준표에 따라서 양이 정해졌는데 식사량은 늘 부족했다고 합니다. 특히 전시체제기에는 배급량이 극히 제한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미결수의 경우에는 제한된 외부 음식, 뭐 밥과 그에 따른 부식, 우유, 계란 등을 차입해서 먹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기결수의 경우 의사의 판단으로 영양 보충이 필요한 경우에만 외부 음식을 차입할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주입니다. 오, 주는 감옥이죠. 감방은 기본적으로 사각구조였습니다. 약 3.3평의 큰 방과 1.2평의 작은 방이 대부분이었습니다. 이 외에도 더 작은 크기의 징벌방과 독방이 있었습니다. 1935년 통계를 기준으로 보면 한 평에 3.12명 정도가 기거했습니다. 그렇다면 3.3평짜리 큰 방에는 10여 명, 1.2평 작은 방에는 3, 4명 정도가 수감되는 꼴이죠. 대단히 좁은 공간이었기 때문에 여름에는 난리였습니다. 더위 예방을 위해서 미결수에게는 한 사람당 한 개, 기결수에게는 5명당 한 개의 부채 지급이 허용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이 좁은 공간에 사람이 많다 보니 너무 더웠겠죠. 또한 별도의 난방장치가 없었습니다. 보다시피 마룻바닥인데 난방장치가 없었기 때문에 겨울의 추위 또한 만만치 않았다고 합니다. 매우 간단하게 일제강점기 감옥 생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독립운동을 한다는 것은 이런 혹독한 감옥 생활을 감수할 의지가 있었다는 뜻이었겠죠.